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작업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서 입력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입니다. 첫 번째 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셀 병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글꼴을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글꼴을 선택하셔서 궁서를 선택합니다. 크기가 16입니다. 글꼴 크기에서 16 선택하시고 밑줄에 가셔서 글꼴에 가시면 밑줄에 이중 밑줄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식 작업 하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A3부터 H3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셀 스타일입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셀 스타일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20%에 강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에 강조 5. 우리 테마 셀 스타일에 가셔서 첫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정도 보시면 20% 강조 5를 찾을 수 있고요. 클릭 한번 하신 다음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맞춤 탭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도구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H16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메모 삽입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을 지우시는데요. 잠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프로그램 충돌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이 안 되네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누르시거나요. 또는 메모 삽입이 안 되시면 마우스 오른쪽이 안 되시면 위쪽에 검토에 가셔서 새 메모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메모 삽입 한번 클릭하시고요. 기존 사용자 이름을 지우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합계 지급의 총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메모를 삽입하고 그 다음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H16셀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모 표시 숨기기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지금 그 동영상 강의를 녹음하는 프로그램과 약간의 충돌이 있어서 마우스 오른쪽이 잘 안 될 때는 위쪽에 검토에 가셔서요.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메모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 삽입하실 때 마우스 오른쪽 또는 검토 탭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E4부터 H16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형식에다가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자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는 방법은 샵, 콤마, 샵을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는요. 0원일 때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범위를 지정한 E4부터 H16까지 범위를 지정한 영역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그 다음 뒷에 원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아까 메모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지 않고 셀 서식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A3부터 H16까지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에 우리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B16부터요. D16까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대각선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시거나 또는 컨트롤 숫자 1번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요.
홈에 가시면 글꼴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세부, 옵션을 클릭하셔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테두리 탭에 가셔서요. 대각선 방향 각각 클릭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B16부터 D16 영역에 대해서 대각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조건을 먼저 입력하시고 서식을 지정하는데요. 성별이 여이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 성별과 여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물론 또는 조건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오타도 줄일 수 있고 또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서 저는 복사해서 사용을 합니다. C3부터 C4를 선택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조건을 입력할 위치가 A21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21셀 선택하시고 Ctrl V 하시면 붙여넣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총점입니다. G3을 선택하고 Ctrl C, B21에다가 필드만 복사하겠습니다. Ctrl V 하면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성별이 여이고 총점이 26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시면 둘 다 만족한 데이터의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나 같다 26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요. 성별이 여이면서 총점이 260 이상인 데이터라고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 문제에 따라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필드만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문제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필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기 전에 내 마우스 커서를 데이터 안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3부터 G18셀까지 선택하시고요. 깜빡깜빡 하시면 조건 범위에 오셔서요. 조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목록 범위가 깜빡깜빡 하는데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A3부터 G28셀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고 고급 필터에 오시면 자동으로 연결된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데 간혹 컴퓨터에 따라서 목록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건 범위 직접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복사 위치가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 A25셀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25셀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성별이 여자이면서 총점이 260점 이상인 데이터만 별도 A25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3월, 4월, 5월 달에 점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 중에 하나라도 85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 값입니다. 그래서 2, 3에 는 하시고요. 여러 개 조건을 입력하는데 여러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 하시면 OR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R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C3에 있는 점수가 B3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5. 그 다음 C3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다? 85. 그 다음에 D3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다? 85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점수는 세 개 다 85점이 안 돼서 false라고 나왔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중간중간에 true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true 값에는 우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려고 합니다. 커서를 다시 첫 번째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앞에다가 if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이제 if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은 조금 전에 입력해 놨습니다.
끝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합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만족하지 않은 폴스에는 우리는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는데 합격과 불합격은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직접 입력하는 게 불편합니다. 라고 하시면 if 안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조건은 입력해 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true일 경우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false일 경우에는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false에는 불합격, true 값에는 합격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빈도가 높은 회원의 기부금 총액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빈도수가 높은 값부터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K1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MODE라고 입력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모두 선택하시면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채빈수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문제에서 기부 횟수에서, 그럼 기부 횟수면 J3부터 J11 영역 안에서 라고 범위를 지정하시고 엔터 눌렀더니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는 6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부 횟수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그럼 6에 해당한 데이터에 해당한 값들의 기부금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6에 해당한 데이터에 가서 확인해 보면 K5셀과 K7, K9셀에 해당이 되고요. 아래쪽에 1179만 원이라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셔서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구했을 때 그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SUMIF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SUMIF 입력하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가로까지 열리죠. SUMIF 앞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시면 첫 번째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요. 조금 전에 구하신 모두 함수가 아니라 범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취소를 누를게요. 다시 한번 등호 다음에 SUMIF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그래서 J3부터 J11 영역 안에서 심표, 그 다음 조건은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가장 높은 빈도수, 그 다음 맨 끝에 가셔서 심표, 합계를 구할 범위, 기부금 총액에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넣어주시고 가로 닫겠습니다. 제가 함수 삽입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레인지가 모두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했는데요. SUMIF라고 입력하면 아래쪽에 레인지, 조건, SUMRANGE라고 해서요. 안쪽에 들어간 인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따로 아까처럼 합격, 불합격처럼 큰 따옴표 처리를 해야 한다면 마법사를 가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요. 지금처럼 하신다면 그냥 드래그 하셔가지고 범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구하신 결과값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문 연수와 기본급을 사용하여 성과급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기본 연수를 루트를 씌워서 값을 구하는데요. 커서를 2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SQRT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문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정수 표시하는 함수부터 갈게요. TRUNC라고 입력하시면 지정한 자릿수만을 소수점 아래를 남기고 나머지 자리를 버립니다. 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안에는 숫자가 필요하대요. 숫자는 계산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근문 염수를 누트를 씌워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QRT에서 양의 제곱근을 구합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안에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근문 염수에 가서 근문 연수 선택하고 가로 닫고요. 곱하기 기본급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D16을 곱하시고요. 그 다음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TRUNC는 뒤에 자릿수를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자릿수를 0인 경우는 생략하고 가로 닫으셔도 돼요.
그리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직위가 팀장이 아닌 사원수를 제24셀에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count if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count if란 함수를 탭키 눌러서 입력하시고 첫 번째 레인지 그 다음에 조건인데요. 간단하게 함수 하나라면 함수 삽입에 가셔서 count if 안에는 첫 번째 레인지 범위인데요. 팀장이 아닌 직원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위에 가서 몇 명인지 세겠습니다 라고 I16부터 I24를 넣으시면 되고요. 조건에 팀장이 아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지 않다 팀장이라고 입력합니다. 팀장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 팀장이 아닌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전체 데이터는 총 9개입니다. 총 9개 중에 팀장이 하나, 둘, 셋. 그래서 팀장이 아닌 데이터라고 하면 팀장을 뺀 데이터. 그래서 6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이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끝에다가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보시면 커서를 E28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생년 월일과 요일 구분표를 이용하셔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커서를 E28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태어난 요일에 해당한, 그러니까 태어난 날짜 요일을 숫자로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weekday 함수를 사용합니다. weekday, 바로 왼쪽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문제에서 특별하게 return type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숫자 1이 나왔을 때 월요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return type을 2번을 쓰겠습니다. 왜 2번을 썼냐면 잠시 오른쪽에 가시면 1일 때 월요일, 2일 때는 화요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리턴 타입을 2번을 써야만 여기 안에 생년월일에서 가서 2번을 선택해야만 월요일부터 숫자 1로 반환이 되니까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요일에 해당한 숫자가 구해졌고요. 5라면 금요일, 1이라면 월요일, 3이라면 수요일이라는 결과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실 건데요. VLOOKUP 입력하시고 VLOOKUP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 첫 번째 lookup value 찾을 값은 구해놨고요. 두 번째 참조하는 표는 오른쪽에 구분표에 가서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에 가서 찾아서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false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false 또는 숫자 0이라고 입력하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할 수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가지고 요일표에서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문제 봤더니 첫 번째 문제가 분석 작업에 부분합을 이용해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부분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3셀, A열의 아무 곳에나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우리 기억부터 히읗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우리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오른쪽에 부분합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가 있고요.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 구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구분별 등록비의 평균과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사용할 함수 평균을 선택하시고 교육 요일이 선택된 것을 해제하시고요. 등록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구분별 등록비의 평균값이 구해져 있고요. 그래서 등록비의 평균과
등록 인원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부분합에 가셔가지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등록비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 이제는 등록 인원을 선택하되 조금 전에 구해놨던 평균도 표시하고요. 합계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만 평균과 그 다음에 합계를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부분합, 문제 제시된 부분합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부분합이 같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목표값 찾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치 E4셀을 선택하겠습니다. 강남센터의 판매 실적, 스마트폰의 판매 실적이 현재는 8,400만 원인데요. 9,000만 원이 되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값이 9,000만 원입니다. E4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시면 우리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현재 E4셀은 수식을 통해서 구해진 겁니다. 여기에 값이 9천만 원이고 목표가 9천만 원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값을 바꿔가지고 9천만 원을 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판매 대수. 판매 대수가 몇 대면 판매 실적이 9천만 원이 될까라고 목표값을 정해놓고 값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값을 바꿀 셀은 D4셀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았습니다라는 목표값 찾기 상태의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결과값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합계를 구할 위치에 커서를 갖다 놓지 말고요. 비어있는 셀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먼저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우리 코드 탭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문제에서 합계를 구할 건데 세트 수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D4부터요. E14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세트 수 데이터 아래쪽에 판매 금액의 아래쪽에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수식 탭에 가셔서요. 자동 합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트 수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판매 금액의 합계가 혹시나 이렇게 저처럼 샵샵샵이 나온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합계 구하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우리 코드에 가셔서 아까 매크로 기록이 기록 중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라고 했는데요.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우리 컨트롤 아래요. 삽입의 양식의 단추를 선택합니다. 위치가 G3부터 H5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3부터 H5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바로 매크로 지정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단추 1이라고 표시가 된 상태에서 그냥 합계라고 입력하시면 단추 1이 지워지고요. 텍스트 합계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식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위치가 A3부터 E3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A14부터 C14, 셀 병합된 합계를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우리 홈에 가시면 채우기 색깔을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가셔서요. 우리 채우기 색깔의 표준색에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네, 노랑을 선택하셨다면 새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시면 우리 도형이라고 있고요. 기본 도형에 가셨을 때요. 세 번째 줄의 중간 정도에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위치는 G7부터 H9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7, 8, 9까지 드래그하시죠. 그래서 G7부터 그 다음 H9까지 영역에 드래그하셨다면 매크로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매크로 지정 가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서식 매크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매크로 기록, 그 다음에 연결하는 단추와 도형까지 작업해 보셨고요. 합계를 한번 지워보시고요. 뭐 색깔을 임의로 한번 바꿔보신 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가 맞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클릭하면 합계가 구해지고요. 웃는 얼굴을 클릭하면 노란색으로 채워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차트는 차종별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차트를 봤더니 꺾은 선형 내국인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요. 범위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부터 2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차트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내국인 아래에 외국인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셔서 기존 데이터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를 통해서 범위를 수정해 보셨고요. 두 번째, 차트 제목 레이블은 차트 위에다가 그럼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신 다음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된 내용을 지우시고요. 문제 제시된 내국인 / 외국인 한 칸 띄우시고요. 렌트카 한 칸 띄우시고 예약 한 칸 인원수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 가로 항목축 제목 레이블은 축 아래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차트를 선택하시고 레이아웃에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을 클릭합니다. 축 제목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차종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차트 제목과 축 제목 작업하셨고요. 세 번째 세로 갑축입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가 세로 갑축이고요. 세로 갑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축 서식에 클릭하시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가 지금 오류가 있어 더블 클릭을 했고요. 축 서식에 첫 번째 축 옵션을 오셔가지고요. 주 단위를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 고정을 선택하시고요. 10이라는 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닫기를 클릭합니다. 네 번째, 차종에서 BMW에 해당한 요소에만 그럼 BMW 내국인과 외국인이 있는데 먼저 내국인을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다가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레이아웃에 값은 데이터 레이블이고요. 위쪽을 클릭하시면 내국인의 BMW의 값을 표시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BMW 선택하시면 하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 레이아웃의 데이터 레이블의 위쪽을 선택하시면 외국인에 해당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차트 영역에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차트 영역 서식에 가신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